카페에 파일을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 손쉽게 올리는 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올리려고 하니까 영어로 게시판 선택하시고, 국어선생님은 국어, 과학선생님은 과학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글쓰기 단추를 누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진, 왼쪽 위에 사진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네이버 포토 업로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 PC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50메가까지 한 번에 50메가까지 50장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방금 전에 작업한 것들이 12시 요때 작업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네, Shift 키를 누르고 누른 채 이렇게 아래 화살표로 가면 쭉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열기 전에 잠깐만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파일 이름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예, 물론 전체 다 선택이 된 건데, 여기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열었죠? 열기를 하면 이제 쭉 열어집니다만은 요거를 한글에 가서 붙여넣고, 이거를 제목에다 집어넣어줘야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찾아 바꾸기를 눌러서 격다운표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네, 삭제해 버립니다. 모두 바꾸기 눌러주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없어지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게시판 제목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간단하게 굳이 입력하지 않고 올릴 수가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올리고 이때 올린 게 이제 순서대로 되질 않고 약간 그 뒤죽박죽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일단 붙여놓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 처음 volunteer singing 그래서 여기 뭐 버그일 텐데 이첫 단어 맨 끝에 단어가 맨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네이버 측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버그일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카페에 이제 올라갔고, 이전 얼마든지 검색해서 여기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